이처럼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리는 부실합니다. 개 주인들의 무책임에다가 지자체가 관리를 외면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. 이어서 최선길 기자입니다. 반려견들이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낮습니다.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개를 물었더라도 개 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.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게 하는 등 야외 활동 대책입니다. 반려견들이 집을 탈출해 일으킨 사고가 이번 달 광주에서만 두 차례나 일어났지만 관련 논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. 집을 탈출할 경우 어떤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상태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도 개 주인들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. 개가 크니까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있죠. 근데 실제 우리 개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전혀 없으니까. 지자체 역시 반려동물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.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. 구청에선 개 주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다며 맹견 관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. 등록할 때는 그냥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등록하고 신고가 먼저 들어와야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하고. 개 주인들의 무책임과 지자체의 관리 부실 속에 애꿎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